4월 29일 금요일 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통과합니다. 이 저기압의 영향으로 출근길에 우리나라 전국에 비가 예상됩니다. 올해 마지막 봄비입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는 시간대가 아침 이른 시간이고 두어 시간 내린 다음 비는 개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비가 부족했던 경기 북부와 강원도 북부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윈디 위성 영상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는 정체전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체전선이라는 것은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인다기보다 흐르고 있습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 위성 영상을 보면 가만히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츠크해 부근에 거대한 소용돌이가 보입니다. 지난 4월 26일 우리나라를 통과했던 저기압입니다. 지금은 오츠크해에서 폭탄 저기압이 되었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4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우리나라 남쪽 해상에는 정체전선이 길게 이어져 있고 저기압 중심이 일본 큐슈에 걸려 있습니다. 저기압이 전선을 타고 여기까지 이동해 왔습니다. 이때가 아침 6시 정도 됩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고기압이 위치합니다. 이러한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는 기압의 골짜기, 기압골이 만들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약한 강수대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디를 보겠습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미국해양대기청, 그리고 독일기상청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4월 29일 06시입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길게 정체전선이 걸려있고 저기압 중심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한반도에 강수대, 약한 강수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많은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서울 부근의 강수량이 5mm 내외로 보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넓습니다. 그래도 우산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시경이 되면 서서히 개익이 시작합니다. 서해안부터 시작해서 오전 중에 비는 그치게 됩니다. 강수량 5mm 정도면 어느 정도가 될까? 보통 뉴스에서 내일 50mm의 비가 내린다, 100mm의 비가 내린다는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50mm, 100mm의 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사람은 많지 않죠. 어지간한 기상 매니아가 아니면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5mm의 비가 어느 정도 될까? 보통 사람들은 잘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강수량은 대기에서 지표로 떨어진 물의 양, 물의 높이를 말합니다.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우선 1mm의 비는 어느 정도의 양이 될까? 만약 가로 1m, 세로 1m의 넓이에 1mm의 비가 내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산의 넓이가 가로 세로 1m, 딱 그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 넓이에 1mm 비가 내린다면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가로 100cm, 1m는 100cm죠. 곱하기 세로 100cm, 곱하기 0.1cm, 1mm는 0.1cm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1000세제곱cm, 1000ml가 됩니다. 즉 1리터 생수 한 통의 양이 됩니다. 강수량 1mm라는 것은 생수 한 통을 뒤집어 쓰는 비의 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이 강수량 1mm입니다. 따라서 강수량 5mm는 생수 5통을 뒤집어 쓰는 셈이 됩니다. 강수량 5mm, 우산이 필요하겠죠. 봄 날씨는 자주 바뀝니다. 겨울이라면 서고 동조, 강한 고기압과 강한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이나 같은 날씨가 계속되는 경우가 많지만 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것이 봄 날씨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분간 비는 오지 않습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국지적으로 비가 올 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에서 이번 비가 마지막 봄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